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토크 사이다 김영록입니다. 해외에서 이슈들이 좀 뜸하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각종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죠. 하다 보니 주식시장에서도 특징주 많이 잡히고 있고 그중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약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취재기자 그리고 평론가와 또 증권사 전문가와 함께 한미약품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시사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심층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한국투자증권 온스탁의 김성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악재와 호재 사이 여러 가지 뉴스들에 따라서 좀 여러 분야를 저희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한미약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폐암신약 올리타의 개발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 기자, 현재 상황과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회사는 오늘 올리타의 개발과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올리타는 지난 2015년 베링거 인겔하임에 8,5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되면서 화제가 됐던 폐암 신약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기술 개발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허가를 받아 세계 4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리타 임상 3상도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미 경쟁력이 임상을 마치고 보험 급여까지 받은 상황이라 임상 환자를 찾는 게 어려워진 겁니다. 사실 지난달 말 중국 파트너인 자이랩이 올리타 계약을 종료하면서 시장에서는 올리타 개발 중단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베링거 인겔하임에 이어 자이랩도 올리타 관련 모든 권리를 반환하면서 글로벌 임상 3상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경쟁력이 시장에 먼저 나오면서 올리타가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성을 자신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한미약품이 올리타 개발에만 10여 년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개발 중단은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임상 3상에만 신약 개발 비용 중 70%가 투입되는 만큼 회사는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혁신신약 후보물질 20여 개를 개발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올리타 개발과 판매 중단 계획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달 말까지 올리타 임상시험에 참여하거나 처방을 받아 투여 중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뭐 개발 과정 그리고 임상을 하다 보면 2상이든 특히 3상이든 항상 중간에 뭐 포기를 하든 개발 중단을 하든 뭐 실패를 하든 그리고 반대로 성공을 하는 경우가 뭐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이번 올리타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에게 있어서 어떤 상징성이나 또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 오는 느낌도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서 취재기자에게 들었듯이 경쟁사 약물이 이미 시장에 나오면서 좀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힘들겠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 이 약이 사실 한미약품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 자체 개발 신약 중에 허가를 받은 1호 상품입니다. 정말 예. 자식 같은 그런 상품인데 이걸 포기하는 과정에 한미약품 자체에서도 아마 심사숙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2년 전에 3상을 전제로 해서 처음으로 그 시판 허가를 받은 그런 약이었는데 이게 폐암에서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죠. 다른 약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약이었는데 중국 시장에서도 그 사실 파트너와 파트너십이 종료가 되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폐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좀 상황이 어렵다고 보니 전반적으로 이 계산을 해봤을 때 삼상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력이 이미 세계 40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계산상으로는 어찌되었든 한미약품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것인데 아마 굉장히 아픈 그 한미약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한미약품 측에서는 결단을 내린 건데 주식시장에서도 아무래도 개장 전부터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동시호가 부분에서는 한미약품 주가가 10%대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만회를 하면서 한 3% 정도 네. 조정받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한미약품에게 미칠 주가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이즈를 책정해야 될까요? 오늘 주가 흐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파가 굉장히 작습니다. 생각보다는 예. 두 번의 기술 수출 계약 해지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조금은 한미약품만의 학습 효과가 조금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임상 이상에서의 이 삼상으로 넘어가는 과정 사실은 이제 삼상을 들어가면은 사실 평균적으로 성공률이 한 30% 정도 수준에 이제 그치는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이상에서 이제 삼상으로 넘어가는 신약 개발의 이 신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신약 후보 물질 20개 이상을 이제 더욱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은 당뇨병 신약, 비만 신약에서의 임상 이상을 또 게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이 없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 관련 당뇨병 치료제 이 향후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것이 진전이 되면은 뭐 비알코올성 간염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미국에서 벌써 이런 비만 환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알코올성 이 간염 질환에 이 속해 있는 이 확률이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서의 시장 글로벌의 이 MS를 높여줄 수 있는 신약들이 뭐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의 이 확대 해석은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금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미약품이 올해 이제 조만간 있을 미국의 항암 학회죠. 거기서 이제 임상 논문도 이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기술 개발에 있는 신약들에 대한 향후 이제 이 모멘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한미약품이야 우리나라 제약사 가운데서 개발 투자를 뭐 가장 많이 하는 제약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아직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낙폭을 많이 줄이는 거 보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하는 만큼 이제 적응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한미약품 워낙 좀 핫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나 아니면 정말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 보면 열에 한 8을은 다 제약 바이오인 것 같아요. 네, 뭐 9도 되고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의료기기 제외하고는 예. 뭐 항암이다 그리고 치매 관련 이제 업종이다 뭐 사실 바이오주뿐만이 아니고요 IT 업종들도 뭐 사업회사를 바이오 사업회사를 놓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오늘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조정폭을 받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좀 손실폭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제약주들의 급등이 이 급등의 기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불을 지핀 게 사실은 작년 5월 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해서부터 지금 한 400% 이상의 주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제였던 신라젠이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흐름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일부 대형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면서 예. 그런 온기가 중소형 테마주들 소위 말하는 제가 이런 말 해도 좀 그래서 잡주들까지도 예. 사실 많이 예, 묻지마 반등을 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또 불을 또 지핀 게 우리 IT와 바이오 양축으로 하는 바이오를 이제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점도 예. 시장의 온기를 좀 확산을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시총 상위주들이 밸류에이션 이제 고평가로 인해서 이제 중소형주들까지 온기가 퍼졌으면 사실상 1차 전반전이 좀 끝났다. 네. 끝물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워낙 이제 핫하다 보니까 약간 좀 조심하십사 하는 코멘트들도 제약바이오 업계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도 아시아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시아 전반에서 이런 열풍이 일고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회 문화적 변화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그런 나라인데 일본 뭐 제약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기도 하고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개발과 어떤 자금의 여유가 있다 보니 희귀 질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해서 개발하면 국외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 예. 소위 사키가게 패키지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사키가게가 뭐 특별한 뜻은 아닙니다. 선구적인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약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소득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고령화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인병 그리고 각종 암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굉장히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의료 보험 이런 것들의 보장이 아마 강화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싼 약, 신약이 그 비집고 들어갈 시장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중국 시장에서 뭐 세계 2위의 그 의약품 시장입니다. 이미 2013년 기준으로 그렇고요. 환자와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고 소득은 늘어나고 또 보장성이 강화되니까 이런 곳들에서 전반적으로 그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특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나가는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주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정부 정책과 함께 또 모멘텀을 받다 보니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짚어봤으면 하는 것이 중국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전부터 사실 끝물이라는 얘기 가끔 들려오긴 했었는데 중국 증시에서 제약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만 한 10에서 많게는 20%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중국 증시에서의 제약바이오주들인데 좀 앞으로의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뭐 국내 증시 쪽으로만 일단 봤는데 중국 증시를 어느 정도만 커버를 해드린다면은 리커창 총리가 항암제에 부과되는 관세를 제로로 줄이겠다라는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약주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국 의약품 시장을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화학, 뭐 중의학,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로 아까 화면에서 내봐드리는데 두 배 정도의 시장이 업사이드가 된 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률이 가장 세다. 한 13% 평균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 증시에서 제약주 같은 경우는 버블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약주 반등을 계기로 해서 중국도 같이 편승을 해줄 수 있냐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반등을 주는 거지 예.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신약 개발이라든가 의학적인 기술력은 많이 딸립니다. 뭐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덴티움 이런 그 임플란트 시장이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큰 이제 개화기를 맞았듯이요. 아직까지 기술력이 미미한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약 개발이라든가 항암제 기술 수준의 버블은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우위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중국 시장이 새로운 또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약간 허가 문제 있잖아요. 중국 측에서 이제 개방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그렇게 큰 성과 그리고 단독적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기술 굴기라는 그런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이제 첨단 산업에서도 미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기저에 이런 첨단 기술을 둘러싼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알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로 첨단 기술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점차 키워나가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사드 이후로 사실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도 사실이고 예.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이 시장이 성장할 것 같은 것도 알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그렇게 수혜가 눈에 띄는 성과로 보이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이 크면 어찌되었든 지금 거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나쁘지는 않았으니 한번 꾸준히 지켜보면서 기대는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과연 얼마나 잘 먹혀들지도 저희가 시간을 두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김성훈 팀장님께서 오신 김에 좀 궁금했던 네. 점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KRX 300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에다가 제약바이오주들, 대장주들 좀 넣은 성격이 많이 네. 있고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제약바이오주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더 이렇게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싶고요. 과연 이 모멘텀이 계속 좀 효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서 네. 이와 관련된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벤처펀드에서 일주일 사이에 자금 유입이 5천억 이상 들어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보면은 제약바이오주 이 포트폴리오가 거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이제 토대로 본다면은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이제 KLX 300하고 이제 코스닥 150하고 이제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을 뭐 추려보면은 신라젠이라든가 뭐 셀트리온 제약, 메디톡스, 휴젤 등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지 지금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교집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고점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도 이런 벤처펀드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냐면은 이 공모주 우선 배정이라는 게 이 벤처펀드에는 가장 큰 혜택인데 그리고 세제, 그렇죠. 세제 감면도 있고요. 예. 근데 공모주 특성상 사실 벤처펀드에 넣는다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공모주에 넣고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펀드에 자금을 유입하고 있는데 공모주의 특성상 상장 이후에도 그런 스탠스가 단계적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수익률 때문에 벤처펀드가 지금 뭐 2007년 적립식 펀드 이후에 이렇게 좀 히트를 예. 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을 본다면은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지켜보실 때 그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휴젤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뷰웍스 그리고 우리가 뭐 덴티움도 아까 전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이 매출이 좀 이 포지셔닝이 확산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니만큼 옥석 가리기가 지금은 나와야 된다. 그런 그 시즌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방송 많이 하시고 하니까 툭 건드려도 종목 얘기가 막 나오네요. 네, 입이 근질없네요. 예. 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만 너무 고점에서 있는 것은 조심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